서울시장 예비후보 연수회 인터뷰. 국민의힘 조은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조은희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이기면 문재인 정부를 이기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다며 이기는 DNA를 강조했죠.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폭풍을 뚫고 서울에 홀로 승리의 깃발을 올린 유일한 야당 소속 구청장이다. 조 예비 후보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문재인 정부와 싸워 이겨본 경험이 있는 후보로서 이기는 DNA가 있다며 박원순 전임시장이 10년 서울 이제 그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동산 햇볕 정책으로 65만 호 공급. 조 예비 후보는 야당 소속 구청장으로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만큼 박원순 분양시장에 대한 소외도 남다.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서울구청장 합의회에서도 소외당한 서러움이 많았다고 토로한 조 예비후보는 그래서 더 강해지고 뚝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임시장의 대권 노름에 서울시민의 민생이 정말 서울시민의 시장이 아닌 시민단체의 시장이고 시정이었다면서 그동안 부동산 폭등에 세금 폭탄 등 고통받은 서울시민의 짐을 덜어드리고 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플러스 시장이 되고 싶다고도. 조 예비후보는 민생의 척도인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 만큼 부동산 햇볕 정책을 내놓고 주택 공급과 집값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5년간 조은희식 미니 뉴타운을 통해 35만 호, 청량 내집 주택 10만 호, 스피드 재건축 20만 호, 총 6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 조 예비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구역 393개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을 막았는데 이 393개 정비구역과 추진 중인 214개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5년 내로 35만 호를 완공하겠다기보다 예측 가능한 청사진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일색인 재건축 규제와 층고 제한도 확 풀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예비 후보는 스피디한 재건축을 추진해 약 20만 호,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이 아닌 등기부 등본을 주는 내집 주택 10만 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부동산 고통을 주는 달과 같은 그늘 정책이 아닌 희망과 따뜻함을 주는 부동산 햇볕 정책, 국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확 풀린 규제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도록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으로 매표행위. 조 예비 후보는 또 구청장으로서 뚝심있게 밀고 나간 반값 재산세를 서울 전체 자치구에 확산시킬 것이라며 민생과 관련해서도 세금 감면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2025년까지 서울시에 32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발표한 25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예비 후보는 그동안 서울시에 집이 충분하다며 세금만 많이 부과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호도해놓고 서울 전체 집값을 확 올려놨다며 그런데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오니 서울에 32만 채 공급을 하겠다는데 거꾸로 정책이다. 그리고 우연이라 해도 박영선 후보의 30만 호 공급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예비 후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또 들고 나온 것이 재난지원금인데 참납 지원금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선거 앞두고 매표행위하는 시기다라며 원님이 떡 하나 주듯 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보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주. 나아가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도 혹평했다. 조 예비후보는 박 예비후보가 표절 공약에 이어 황당한 공약을 발표해 민주당 내에서조차 반발이 나왔다며 공부 없이 창동 반값 아파트를 제시했다가 같은 당의 원식 서울 노원구을 김성환 노원구병 의원이 반대해 해당 공약을 뒤집었다고 했. 이어 그래놓고 박 예비 후보가 새로운 공약을 내세웠는데 미래 먹거리를 조성해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이 모더나 백신 공장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며 성찰이 부족하고 너무 즉흥적이다. 백신 공장은 석 박사들만 근무하게 되고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져 시민들의 미래 먹거리 수권 사업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시민의 실제상과 행정 차이 줄이고 플러스 시작될 것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한 조 예비 후보는 그럼에도 국민의힘으로 모아지지 않는 민심에 대해 성찰하며 국민의 마음을 읽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반성했다. 그는 당장 월세 걱정하는 시민들의 부담, 대출과 내 집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우리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열망 등 시민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해결할 때 떠나간 민심은 돌아올 것이라며 문제에 답을 드리는 야무지고 일 잘하는 플러스 시장이 되겠다고. 조 예비 후보는 서초구청장을 맡아 횡단보도 그늘막, 일명 서리풀 그늘막,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 국공립, 민간 통합 형태의 공유 어린이집, 1인 가구 증가 추세
시세에 맞는 1인 가구 지원센터 설치, 중년 남성들의 힐링 공간인 아버지 센터, 태아 임신부터 출산까지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자 보건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송초 예비 후보는 이 같은 행정 경험과 능력을 살려 실제 시민의 상과 행정의 차이를 줄이고 답을 드려야 우리가 번번이 패하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야권 단일화는 반드시 기득권 모두 내려놓을 것조 예비 후보는 야권 단일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단일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며 이번엔 민주당 서울 10년판을 갈아야 한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것이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제가 가진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단일화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끝으로 조 예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낡은 불판을 바꾸고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선거라며 대권 후보들이 거쳐서 가는 징검다리가 돼선 안 된다. 저처럼 10년 무사고로 서울 행정을 운전해온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인 사람이 서울시장이 돼서 시민을 편하게 서울시가 행복해지고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프레스엔 누데일 2.15.pr 자유민주 시장경제의 파수꾼 유대일일 누데일 2.15.pr 카피라이트 시 2005 뉴데일리 뉴스 무단정제 재배포 금지 뉴데일리 댓글 운영정책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자버스크립트를 활성화